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도시의 건물에는 그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건물들은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삶의 배경이 됐고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원래도 바쁘셨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은 직책을 맡고 계셔서 정말 바삐 지내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직책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다양한 일로 몸을 혹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유명 건축가라고 하기에는 위원장님을 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실까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제 사무실에 검도 도장이 있는데요. 사무실 안에요. 예, 네. 검도로 하루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요. 네, 누구랑 같이 하시는 저 거예요?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직원들이요? 예. 직원들이 좋아하시나요? 직원들에게 저를 때릴 기회를 주는 거니까. 아, 그렇네요. 그리고 뭐 이어서 일과가 시작되면은 정말 분주합니다. 사실은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회의도 네. 참석해야 되고 네. 저희 사무실에 위에 제 집이 사실은 있습니다. 밤 10시나 되어야 집에 올라갈 정도의 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바삐 지내시는군요. 외근도 많이 나가시겠어요? 예, 외부 회의도 많고 현장에도 가야 되고 네. 외부 뭐 강의나 혹은 해외 출장까지도 많아서 사실은 내일도 해외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부산에는 자주 오시나요? 부산에는 동아대학교 석좌 교수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 있어서 네.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와서 학생들 만나야 되고요. 그 외에도 부산시 정책 고문을 맡고 있어서 네. 그에 관한 자문도 하고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축정책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으로서. 국가 건축정책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모든 정책의 결과는 도시와 건축으로 남아서 후대에 전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대통령 이하 여러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관된 개념으로 집행하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고요. 네.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행해지는 건축에 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항상 개선하는 일을 하는 직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네. 대통령 직속 기구잖아요. 그만큼 나라에서 지금 중요시하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축하면은 사실 개발의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미학보다는요.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 지금 건축의 상황은 어떻다고 진단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네. 단지 이 상황이 지난 5, 60년간에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전에는 일관된 우리나라의 그런 건축의 고유한 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네. 지난 시대에 과도한 그런 이 경제 개발에 치우쳐가지고 건축을 우리의 삶터나 우리의 존재의 근거로 이해하지 않고 부동산, 재산 그렇죠. 가치로 이해하는 바람에 네. 이 건축의 모습이 굉장히 난섭하게 된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걸더 많이 느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을 이제 부산으로 옮겨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 그리고 또 국가 건축정책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부산은 어떤 도시인지 좀 궁금해요. 건축적인 측면에서요.
부산의 도시 역사는 그렇게 오래지는 않죠. 주로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대거 옮기면서 도시가 급속하게 변한 점이 있습니다. 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경계 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경계 지역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육지와 바다의 경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도 우리 삶터의 경계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만큼 부산은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결과가 절박하고 네. 또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곳이 부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부산의 건축도 지금 현재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잘만 가꾸면 네. 부산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도시 풍경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또 하나 부산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산이 많기 때문에 산복도로에 좀 빼곡하게 있는 집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산복도로에 있는 지역의 건축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산복도로에 있는 건축은 옛날 어려운 시절에 주로 이루어진 건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형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옛날 당시에는 중장비가 없을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삽과 곡괭이로 뭐 자연에 순응하면서 만들어진 건축 형태가 산복도로 형태라서 네.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건축 하나하나는 조금 열악한 점이 있지만은 그 형태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의 아주 부산다운 네. 건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을 재생적 측면에서 좀더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부산의 건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산복도로의 모습도 있고, 또 부산만의 특성을 가진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요즘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획일적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실 때, 부산이라는 도시에 가장 적합한 건축 조감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을 지형을 단면으로 끊으면은 부산의 그산 꼭대기서부터 네. 바다까지 끊으면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한 경사가 이제 이루어져서 바다까지 이렇게 되죠. 그 형태를 조금만 높이면은 그게 이제 건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전체 조감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네요. 모습을 향해서 네. 부산의 도시 건축 정책을 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뭐 부산시는 총괄건축과도 새로 임명을 하고 네. 여러 가지 공공구축에 관한 전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도시 풍경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산이 갖고 있는 그런 과거 유산 중에서도 이 피난 시대의 수도 유산은 정말 부산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렇죠. 역사죠. 흔적이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다시 발굴해내서 네. 지금 새로운 그런 시대와 접목시킨다면은 부산만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 전통, 문화를 일구는 건축 풍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 부산시가 부산 건축 개발의 방향을 개발 확장이 아니라 시민 관리 중심의 부산 건축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까지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어떠신가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건축만이 아니라 개인이 짓는 건축도 가져야 될 가치가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옆집 사람도 그집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이 공공적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공건축은 공공성에 관한 이 크기가 굉장히 커야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어서
공공적 가치에 관한 부산의 그런 어떤 이 선언이라고 저는 그 부산 건축 선언 같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아주 바람직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 네. 아주 적기에 적절한 시절에 아마 그게 발표가 되어서 이것을 모든 시민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 공공 건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학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공간에 놓여 있었다면 이 공공 건축의 의미를 체득하면서 자랐을 텐데 사실 지금은 좀 배워가면서 앞으로 좀 많이 바꿔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 건축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은 사실은 좋은 공공건축이 되면 후대에 남아서 우리 문화재가 되고 우리의 역사나 과거를 갖다가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건축은 사실은 우리가 소유권이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소유권이 후대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용권만 있을 뿐이고 사용을 잘하고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공공건축일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비단 공공에서 짓는 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짓는 건축도 이 개념은 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부산시의 자문도 지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1호제라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김수근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네. 현대 건축을 기초를 닦으신 분 문화에 들어서 제자로 있다가 그분이 일찍이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 사무실을 갖다가 열었는데 이 올해가 30년이 딱 되는 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 사무실 열려고 연기 아니고 운명의 힘에 의해서 제 사무실 열게 됐고요. 지난 30년 동안 이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돌아보면 조금 후회가 남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1호제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슬을 밟는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원래 중국의 예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난한 선비가 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아침마다 아버님 계신 처소까지 따뜻한 윷옷을 건네드리기 위해서 걸치고 갔다가 아버님 나오시면은 윷옷을 건네드린다고 하는 고사인데 아침마다 아버님 처소를 가려고 하니까 이슬이 맺혀있는 마당을 길을 갖다 밟을 수밖에 없어서 네. 생긴 이름이 1호제란 이름이고요. 네. 사실은 이 이름을 제 사무실로 쓴 까닭은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제가 네. 사무실 열고 만든 첫 번째 건축 설계가 수졸당이라고 하는 설계입니다. 네. 그 설계를 시킨 장본인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네, 교수님인데 네. 그 당시에는 그분이 돈이 없을 시절이라서 네. 설계비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이 현판을 200년 된 현판을 저한테 이제 주셔서 하도 뜻이 좋아서 사무실 이름을 바꿨고요. 네. 이 이름을 사무실 이름으로 쓰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벽에 이슬을 밟는 사람은 도둑님하고 설계 사무실 직원밖에 없다고 계속 웃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하루를 알차게 직원들과 열심히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가 승효상의 작품 세계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빈자의 미학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빈자의 미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빈자의 미학은 빈자들을 위한 미학이 아니고요. 빈자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는 돈이 많건 적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 일인데
돈의 크기대로만 살지 말고 좀 절제하면서 건박하게 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하는 그런 네. 생각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런 모습은 이 소위 달 동네라고 하는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네. 흔히 발견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적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웃과 옆집 사람과 나누면서 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그 길들인데, 그달 동네의 길을 가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건축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고, 인프라도 부족하지만은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고 만나고 축제를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유에 있는 그런 옛날의 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서양의 직선의 길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만들자고 이야기를 한 게, 빈자임 이야기라고 말이고요. 제에겐 이게 그제 건축을 하는 진리고, 이것을 저는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도시 건축과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제가 아는 한 부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부산만큼 아름다운 도시를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한 저로서는 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부산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자연적 배경, 산세, 바다, 그리고 부산이 갖고 있는 자연의 색깔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건축을 이 부산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배경에 맞는 건축을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경탄하지 마지 않는 그런 부산의 풍경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단에 위치한 도시여서 그 지정학적 가치도 엄청난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금 서록 부산의 그 도시의 건축이 조금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큰 선의로 우리가 이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그런 어떤 이 가치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정말 부산은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공 환경까지도 갖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건축은 재산이 아닙니다. 건축은 삶의 본질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알때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 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